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전쟁터입니다. 약하면 강한 이에게 먹히게 되는 세상, 살벌한 세상이죠. 강한 사람만 살아남게 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만 대접받게 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야, 정말 세상 무섭다,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용기를 품으면 길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용기가 있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논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용기가 있으면 길이 열린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을 잘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대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 키가 3m예요. 키가 3m고 몸무게가 270kg입니다. 굉장하죠? 몸무게가 270kg예요. 입고 있는 옷이, 갑옷이 57kg, 창이 10kg. 네, 그런 엄청난 거구인데 완전 무장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어도 감당할 길이 없는데 완전 무장하고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공격하여 위협하여 말하는 말이 나와 대결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듣고 얼마나 떨리고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강한 자 앞에서 또 감당하지 못할 삶의 골리앗 같은 위협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살다 보면 나보다 훨씬 강한 자를 만나게 되고 또 골리앗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위험한 일들이 내 삶에 딱 놓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병사들은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면 길이 열리는데 믿음의 용기를 내지 못하고 기가 죽어서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싸워볼 용기를 가지지 못합니다. 오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죽어서 두려워 아무 일도 못하는 연약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삶의 골리앗 같은 위험한 일들,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겠습니까? 혹시 기가 죽어서 두려워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연약함으로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유독 한 사람, 목동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참여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참여하는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들을 멸시하는 소리를 듣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열정이 있어야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열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시당하는 소리를 듣고도 기가 죽어서 열정이 없어서 그냥 두려워
무서워하고 있는 모습과 전혀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니. 나는 거룩한 분노가 다윗 가운데 있게 되어서 그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용기는 두려워하지만 중단하지 않고 뜻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용기입니다. 아니, 용기를 낸다라는 것은 두렵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두렵지 않기 때문에 용기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용기는 두려움이 있지만 뜻을 끊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말입니다.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골리앗과의 대결을 자원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0일 동안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의 전쟁, 대결에서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나는 대장군입니다, 나는 싸움을 잘합니다, 전쟁터에서 유능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들었습니까? 하지만 골리앗과의 대결 앞에서는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숨어 있는데 단 한 사람이 자신이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낙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아무도 이런 말 하지 못합니다. 왜? 기가 죽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낙담하지 마십시오. 저 골리앗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제가 저와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골리앗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로할 수 있고 그는 격려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위로와 격려의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주어진 어려움이 그렇게 많은데 어찌 내 입술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된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라는 말 대신에 용기 있는 말, 힘을 주는 말, 상대방을 끌어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단순히 던지는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어린아이들이 잘 듣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말은 인생을 무너뜨리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인생을 아주 결정지을 만한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긍정적이고 용기를 주는 말들은 자녀를 건강케 하는 축복의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왕이시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용기를 내십시오. 이 한 사람의 용기가 영적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영적 흐름을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모여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못한다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라는 용기를 주는 한 사람이 영적 분위기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됩시다. 네,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의 용기가 영적 분위기를 바꿉니다. 침울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나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마디로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분위기 아닙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 한마디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말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대체 다윗은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는 것일까? 우리는 이 용기를 보면서 아, 어쩌다가 한번 그런 용기가 생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용기는 철저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작은 용기가 모여지고 모여져서 큰 용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3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어찌 싸울 수 있겠는가 하면서 사울의 다윗에게 만류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때 34절에 다윗이 어떻게 자신이 준비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동을 하면서 아버지 양을 지키는 일을 했는데 때로는 사자가 양을 물려하고 곰이 양을 물려할 때 내가 어떻게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용기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골리앗과의 전쟁, 골리앗과의 대결을 자원할 수 있는 용기가 언제 생겼는가?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동물들로 인해서 양을 지키는 그런 용기를 발휘할 때 이 작은 용기가 모여지고 모여져서 큰 용기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용기가 없으면 세상 가운데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아무리 마음으로 다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지 못하면,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 오늘 다윗은 믿음의 용기를 가졌습니다. 작은 용기를 내어서 그 일을 쉽게 감당하고 있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작은 용기를
어떻게 내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지 않을 때 내가 해보겠다고 작은 용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봉사하지 않을 때 내가 한번 봉사하겠다고 나서는 용기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내가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구별하여 나오는 것도 작은 용기입니다. 이런 용기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정적일 때 큰 용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작은 용기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용기는 훈련을 통해서, 용기는 연습을 통해서 용기가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용기는 반대자들과 비난을 많이 먹으면서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참 용기 있는 사람은요, 앞서서 일하는 사람은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착한 일을 해도 비난을 받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요, 그 비난과 반대를 많이 먹으면서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병사들이 골리앗과 대치 가운데 형 엘리압이라는, 이 다윗의 형 엘리압이 있습니다. 큰 형이죠. 이 큰 형은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40일 동안 골리앗의 위험 있는 말을 듣고 공포로 인해서 용기를 완전히 소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생아, 너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생기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형이 막 굉장하게 공격합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이리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아니, 골리앗과 싸우겠다 용기를 낸 동생한테, 아니 양은 어찌하고 여기 왔느냐? 내가 할 일은 양치기 해야 될 애인데 왜 여기 와서 그렇게 해야 하느냐? 너 매우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칠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을 보면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형은 용기를 잃어버렸는데 용기를 가지고 있는 동생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불순종하고 있으면 순종하고 있는 성도를 보면, 야, 나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 보면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그 순종에 대한 공격을 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깨달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형 엘리압이 다윗을 막 공격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29절과 3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백성의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형이 다윗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형 왜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듣더니 다 무시하고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용기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비난해도 완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완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용기대로 믿음의 길을 진행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비난도 받고 반대자의 충돌도 부딪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여러분 그 말에 그렇게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은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한다. 이건 평균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은 평균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두려워하지만 나는 용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다윗이 형 엘리압이 계속 비난하고 책망하니까 그 말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대로 두벅두벅 걸어가는 결단을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평범하게 살지 말자.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해볼까요? 평범하게 살지 맙시다. 네, 평범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길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저 남들 하는 대로 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추우면 교회 안 오고, 비 오면 교회 안 오고, 눈 오면 눈 온다고 안 오고, 더우면 덥다고 안 오고, 이거 평범한 삶이에요. 평범한. 더우면 덥다고 교회 오고, 눈 오면 눈 온다고 교회. 이게 용기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무시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이 가진 용기는 하나님과 연결된 용기였습니다. 아무리 용기를 가져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용기는 용기가 아니죠. 45절 말씀을 볼까요? 45절 시작.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칼과 단창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의 용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연결된 용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가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수고함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이 확신된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칼과 창과 모든 무기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 가지고 전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로만 용기를 가지고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로만 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웃기는 사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많이 서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세상 가운데는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다윗이 말로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용기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용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용기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실패를 했거든요. 성공한 사람은 계속 실패하다가 한 번 성공한 것으로 성공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실패하면 또 하면 되고 또 실패하면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새로운 기업가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자서전을 내십시오. 아니요, 저는 자서전을 내려면 다 실패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성공한 사람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용기를 실천하려 하지만 혹시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사울 왕이 자신에게 준 자신에게 익숙하지 못한 갑옷이 있었습니다. 38절의 말씀에 보면 갑옷이 있었어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사울 왕이 갑옷을 줬습니다. 이 갑옷은 어떤 갑옷입니까? 그 갑옷을 입고 벌벌 떨던 갑옷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갑옷을 입고 막 떠는 거예요. 자기가 벌벌벌벌 떨던 갑옷을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니까 그 갑옷을 부숴줬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작은 사울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거 입고 벌벌 떨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이 준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벗고 자기가 가장 익숙하게 할 수 있는 물맷돌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갑옷이 없어서 나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성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익숙한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인생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갑옷이 있어야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갑옷이 있으면 좀 더 편리하게 나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갑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모든 도구들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갑옷은 왕만 입는 거예요. 왕만.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왕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은 다른 사람들이 절대 못 입는 갑옷을 입고도 벌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오늘 다윗은 왕이 허락한 갑옷을 자기가 딱 입고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갑옷을 벗어버리고 익숙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과의 대결로 전진하면서 달려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리며 돌을 물매에 던져서 정확하게 이마에 탁 골리앗의 이마에 꽂았습니다. 그 일로 골리앗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 다윗이 발이 빨라서 이겼을 것이다,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이겼을 것이다, 네, 그렇게 아주 합리적인 설명을 하면서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발이 빨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아무리 돌을 잘 던져도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수하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실수하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나 정확하게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딱 꽂히는 거예요. 골리앗이요, 완전 무장했거든요. 빈자리는 어느 자리예요? 이마밖에 없어요. 이마밖에 없어요. 다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방패를 드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칼을 들고 전진했다면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넘어뜨려야만 골리앗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물맷돌을 통해서 던졌을 때 정확하게 그의 이마에 딱 맞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익숙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익숙한 것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배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묵상하고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익숙한 것입니다. 우리는 갑옷이 있어야지 인생을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윗이 승리한 것은 갑옷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이 갑옷이 내 인생을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익숙함으로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젊은 이들 또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익숙한 일들은 인사 잘하는 겁니다. 시간 지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갑옷을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학력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사 잘하고 시간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할 때 봉사에 헌신을 하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인사 잘 합시다. 네, 아,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많아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가장 익숙한 것이 인사. 성도들은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당신의 미소는 내게 힘이 됩니다. 인사를 잘하는 게 정말 기본적인 자세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인사를 안 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나하고 철천지 원수니까 인사를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원수라도 인사는 해야 합니다. 왜? 저 천국 가면 또 만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 잘하고 시간 잘 지키고 예배 때 시간 잘 지키고 친구 만날 때 시간 잘 지키는데 예배 때 못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간 잘 지키고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일 때 시간을 못 지킴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 잘 지켜야 합니다. 인사 잘해야 합니다.
예배에 신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전투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하여 결국 다윗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말만 앞세우고 큰 소리 치기보다는 자녀보다 앞서 나가는 행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모는 큰 소리 잘 칩니다. 누구 닮았냐 이러면서 잘 칩니다. 그럼 자녀는 누구 닮았기는 이러고 있겠죠. 큰 소리만 치는 인생이 아니라 자녀보다 앞서 나가는 인생이, 행동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비록 최신 무기는 없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믿음의 용기 있는 자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